떡볶이를 하러 가는 성컷. 저하고 가장 친한 지인이 여기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아, 떨려. 떨었네. 이거 굉장히 떨리는데. 성호의 빌붙기 상대는 서경석. 지금 식사하러 오셨잖아요. 다 먹었어요. 예? 아, 다 먹었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뭘 드셨어요? 여기 안 먹었어요, 아무도는. 이거 만 원에 모여서 이거 드리는 선물이죠. 예, 이거 뭐 그리 좋은 선물 같아 보이지 않는데. 아니, 이게 좋은 거예요. 저는 사실 천 원에만 찬 이런 건 나한테 해야 되는데. 천 원의 행복을 기대했나 봐요. 하여튼 뭐 우리 저 정성호 씨가 데뷔했을 때부터 저는 저 친구 되겠다. 왜냐면 이제 제 흉내로 데뷔를 했거든요. 특징 없는 사람의 이 특징들을 아주 정확히 관찰해서 끌어내는 그런 힘. 보통 감각으로는 힘들거든요.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기쁘고. 다음. 와, 비싼 거 같은데. 너무 좋은 걸 시켰네. 이거 약간 샤브샤브 비슷한 거. 그냥 까는 건 좀 그렇고. 네. 오랜만에 뭐 좀 하나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좀. 에드머피. 에드머피. 에드머피가 아니고 에디머피. 네. 에드머피 비버리 힐스 카페 장면입니다. My name is X for this hoodie. $5,000. Read my lips. $5,000 is what I need. My name is X for this hoodie. 요즘 열심히 안 하더라. 좀 떴다고 말이야. 그러면 서경석 씨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경석 씨 말투로 이 빌붙기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요코 거이고 요거 요거 아끼지만 요거 한번 좀 이렇게. 뭘 아끼는 한 번 좀. 아, 네, 됐습니다. 요거 요거 빌붙기 보여주세요. 과연 성우의 두루마리는? 빌붙기 한 접시 허용권 당첨. 맞아, 빌붙기 한 접시 허용권. 설마? 와! 동인등이 우리 하나 더. 아, 야, 이거 살 수 있으세요? 이거 벗어. 아싸, 내가 먹을 수 있네. 감사합니다. 맛있어? 나 맛있어 형이. 만원 행복! 정성호 파이팅! 파이팅!